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가 짙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. 특히 인천 앞바다는 300m의 앞도 보기 힘든 상황이고요. 여객선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. 서울도 가시거리가 평소의 2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요. 안개는 낮이 되면서 차차 사라지겠습니다. 오늘 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고요.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강하겠습니다.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는데요. 대구의 경우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 정도나 더 높아지겠습니다. 그 외 지역도 대부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.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로 예상되고요. 울산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잠시 물러났습니다. 다음 주 초에는 충청 이남 지역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고요. 그 전까지는 대체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